뜨거워 뜨거워. 좀 흔들어. 대단하다, 대단해. 뭐를? 아니, 캠핑하면 먹으려고 하는 거지, 나. 우와! 야, 꼬치가 아니야. 나 꼬치로 돼 있는 줄 알았다. 야, 이걸 누가 다 먹으라고, 이렇게. 몇 개만 넣어요. 자, 한 장씩. 와, 두 장. 뭐야, 이거? 스프 아니야? 비법 소스. 더 넣으면 어떡해? 됐어. 아니, 다 먹을 거냐고요? 아니, 몰라. 뭐, 저 정도 넣어야지. 이 오뎅은 그냥 건져 먹어도 되나? 김치 넣고 김치 오뎅으로 먹을까요? 아니, 넣고 싶은 대로 넣어봐. 라면을 넣는다고요? 아니 지금 안 넣지. 오뎅도 건져 먹고. 와. 아니 뭘 먹었어? 대단하다, 대단해. 와. 왠지 모르게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. 야, 얼음 얼겠다, 자네. 쳐졌네, 축 쳐졌어. 와! 와! 김치가 신의 한 수네. 와. 와. 뜨거워. 좀 흔들어. 와, 김, 야, 영상 산신령 같이 나온다. 야, 참, 저걸 통으로. 와. 진정한 오뎅탕이네, 이게. 와. 어우, 육즙. 아, 그거 딱딱한, 너 흐물흐물한 거 별로 안 좋아한단. 또 혓바닥 뒤지 말고 까불다가. 너무 맛있어. 와. 야, 어떻게 한두 시간 차이 이렇게 온도 차이가 많이 나지? 어우, 추워. 와. 특수효과 같아, 특수효과. 드라이 아이스 넣는 것 같아, 드라이 아이스. 야, 이 손바닥에도 안 가려지. 우와! 맛있어. 온장으로 처음 먹으면 태어나서.
야, 이게 뭐, 어? 그럼 이게 몇만 원짜리지, 이제. 라면이. 어, 맛있을 것 같은데. 궁합이 맞아요, 요렇게 넣으면? 아, 나는 소고기 넣는 거 좋아해, 원래. 와. 와, 어, 어머, 너무 맛있다. 야,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? 다른 의미에서 우아다. 와, 와. 다 퍼졌다, 다 퍼졌어. 야, 나는 맛있게 먹었는데. 어, 근데 와, 습식 사우나인데? 완전. 왜 형이 맛있다고 하는지 알겠네. 맛있지. 응, 응, 말이 안 되네. 말이 안 돼. 소고기 들어간 게. 어묵이랑 소고기랑 향이 라면 그 스프 맛에 플러스. 완전. 형이랑 이렇게 먹으러 다닌다가 제명에 못 살겠다. 아니, 내가 부른데 계속 먹이니까. 나는 아까 그 소고기에서 끝났어요, 나는. 아니, 와. 근데 나는 이게 내가 또 먹고 싶은 거야. 국물이 먹고 싶은데, 야, 이건 진짜 근데 안 먹었으면 후회할 맛? 그냥 내일 한 끼를 굶더라도 오늘 이거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. 와, 오뎅탕이랑 이 라면은 오버트레이닝이야, 나한테. 와. 야, 근데 이건 진짜 나도 이렇게는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는데? 와, 괴롭다. 와. 아니 뭐 며칠 굶었어? 와, 국물을 먹어보라고. 국물이 엄청 맛있다니까. 죽을 것 같아요. 야, 국물 안 먹나? 아, 배가 너무 불러 죽을 것 같아. 와. 와, 이건 국물 먹어야 되는데. 숨이 안 쉬어진다고, 숨이. 와. 야, 근데 진짜 이거 미쳤다. 이거 소고기 있잖아. 네. 야, 이거 내가 그냥 농담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. 네. 우리 먹방 많이 했잖아. 네. 오뎅 넣어가지고 이거 소고기가 우연치 않게 이게 좀 너무 많아서 남겼잖아. 네. 와, 근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냐? 그러니까 오뎅탕 소스 플러스 라면 소스 넣었죠. 어. 무조건 아니, 맛있는 맛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온 게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그 주신 걸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, 야, 이거는 한 편 빼도 될 것 같아. 이거 아니 맛은.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전해드릴 수는 있잖아. 네. 근데 나는 이게 진짜 지금 내가 먹어본 라면 중에 1등이야, 1등. 저도요. 오씨, 너무 많이 먹었다. 와, 소고기. 이건 진짜 그냥 못 먹겠다. 진짜 맛있다, 근데. 배가 터질 것 같은데.
네, 뉴스 속보입니다. 반양 띠리띠리가 과식으로 사망하였습니다. 아, 배가 터져서 죽을 것 같아, 진짜. 타살인지 자살인지에 대해서 국과수에서 수사 중입니다. 야, 똑같아, 똑같아, 맛이. 와. 와. 안녕하세요. 미키란촌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. 미키란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